전략으로 좀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기를 크게 가져야 될 때인가? 왜요? 용기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못 가지니까 너무 떡이 커 보이기도 해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사고 싶으세요? 그러기에는 또 쪼그라들지 심장이. 주식 네. 시장에 참여를 할때 네. 가장 좋은 거는요, 주식을 사고 그 다음날 발 뻗고 잠을 자고 일어나는 때. 그 시기는 그래야죠. 지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 시기는 사실 지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큰 용기가 필요한 때인지 아닌지, 그게 제일 저는 선택이. 용기가 없어서. 아, 이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선택에 아, 맡겨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만약에, 물론 미국 내에 그 지금 현재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추가 실업수당 네, 보험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타결이 안 되거나 7월 말, 이번 주까지 타결이 안 되면 다음 주부터 이제 회계상 보면 다음 주부터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비 급감, 그걸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게 설령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600불 정도의 움직임인데 이게 줄어든다고 300불이나 뭐 이런 식으로 200불이나 이런 그러니까 600불 줄어들고요. 다안 준다는 거. 물론 이제 당장 이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만약에 연방정부에서 이걸 지원하는 네. 거잖아요. 이게 타결이 안 됐어. 그러면 이제 지원이 그냥 바로 끊기는 게 아니라 그 주정부들이 이거를 그렇죠. 또 예. 담보를 해주거든요. 아. 근데 이제 주 정부마다 틀려요. 가난한 주정부는 별로 못 주고, 뭐 괜찮은 주정부들은 좀 많이 주고.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건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그 주정부라든지 도시 회계가 재정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고용 불안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자금 지원을 하자. 공화당은 절대 반대. 그리고 그 공화당은 급여세 인상, 취업수당, 뭐 실업급여가 민주당이 아니라 예. 민주당은, 아니 공화당. 공화당은 공화당이 급여세 인하, 인하. 그 예. 다음에 그 취업 장려금, 네. 뭐 이런 것들로 하자. 그리고 뭐 추가 실업수당은 야,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빼자. 뭐 그거 안 준다고 해가지고 취업을 안할 사람들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거를 하려면 그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자신감이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되는데. 기업들이 주로 대부분 다 구조조정이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지금 경제 재개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쪽이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고용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세 아예뭐뭐 급여세를 인상 예. 추가 실업수당을 뭐더안 준다고 해가지고 뭐 취업자리를 알아보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주변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무 실업수당을 많이 주니까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아니 솔직히 네. 그게 뭐 일부 이제 저소득층에는 지금 받는 게 실업수당이 두배 정도 일하는 거더 이게 한 많다면서요. 20, 예. 10% 미만 이게 저소득 완전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한두배 정도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달리 해석을 하면 얼마나 월급이 적었으면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실업수당 문제. 거기다가 뭐 당장 내일 모레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실적 실적, 발표도 있고 예. 오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코카콜라라든지 뭐 여러 기업들이 장 초반에 네.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되는 게 뭐냐면 뭐 스냅이라든지 원택트가 일부 이제 종목들도 좀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미국 시장은 EU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에 대한 미국 시장 반응. 변화, 그 예. 다음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저께부터 이미 그 EU 의장이 네. 코멘트를 해왔었기 때문에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실적에 기반한 움직임을 좀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어저께처럼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감해지는 호재를 네, 찾는 거죠. 그쵸. 예. 그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0.17% 8% 이상
1% 가까이 못 올라가면 내일은 우리는 조정.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요 이제 실적에 따라서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또 같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섹터에 반응하느냐를 주목해야 되는 게 이게 최근 들어서의 흐름인데 그 흐름 오늘도 잡아가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네요.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